라이브 방송 킨다. 안녕하세요. 이제 일정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심심해가지고, 심심하면은 라이브 방송 키라는 DM이 많이 와서 라이브 방송 켰는데,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오늘 뭘 찍었냐면, 그 제하 온더스카이라는 곡을 제가 피처링 했었던 거를 라이브 영상을 찍고 왔어요. 오늘 일정은 강원도에서 펼쳐지기로 했었는데, 강원도에 갔는데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여기 여주로 다시 와가지고 5시간이나 걸렸다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라이브 방송 너무 오랜만에 켜서 뭘 말해야 되는지 살짝 아리까리한데요. 난 햇살이 너무 비춰서 이제 없다. 난 햇살이 너무 비춰가지고 이렇게 갈았거든요. 근데 지금 없는데 제가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셀프 매너손이라고요? 햇빛 하나도 안 가려진다고요? 오늘의 TMI는 휴게소에서 메밀 막국수를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라는 TMI고요. 그래서 이 염따 오빠랑 같이 쇼핑을 갔다가 샀던 좀 풀하다 요거를 딱 입었거든요. 제가 저 보조개 있냐고요? 여기 있네요. 지금 예쁘다는 댓글이 빗발을 치고 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화장을 1시간 동안 오늘 드렸기 때문에 감사히 듣겠습니다. 명품에 눈 돌아간 모습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입고 떡볶이 먹방 좀 화가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머리도 이렇게 따고 나왔어요. 이제 다시 지금 여주에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약간 막막하고요. 네, 화장 제가 할 때도 있고 샵에 가서 할 때도 있는데, 전 제가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하면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가장 들고요. 마방 자주 켜주세요. 싫어요. 왜냐면 가끔 키는 맛이 있지 않나. 딴 머리 풀면 힙합이 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데, 저 라이브 방송 살짝 질려지고 있거든요. 속눈썹은 제 거예요. 제 속눈썹이랍니다. 저는 속눈썹이 길어요. 네, 저 이 교정을 했어요. 이를 교정했기 때문에 건칠합니다. 햇살이 싹 사라지면서 얼굴에 그늘이 막 생기는데, 낙타 같다고요? 지금 약간 라이브 방송 재미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를 해볼까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함께 라이브 방송 하는 아무나 제가 아무나 랜덤으로 골라보겠어. 허허.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고른 거야?
그러면 네. 다음 분 모셔볼게요. 네. 한번 화이팅! 화이팅! 저는,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이거 종로, 아, 아니래. 나가기 어떻게, 이거 나가게 어떻게? 돼요. 저 나가는 네, 방법이 이거. 몰라서. 네, 이거 어떻게? 잠깐만. 제가 이거 냉 쫓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나가죠?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 이거 어떻게 나가요? 어플을 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니 제가 이거 내 쫓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빠른 전개를 위해서 아주 짧게 짧게 한마디씩 나누고 끝내는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아, 폰을 던지세요. 그러면 폰이 깨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마지막 한분더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또. 제가 은근히 기계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 누구를 하지? 저 진짜 못 고르겠는데, 아, 제 사진을 프사로 해주신, 최의진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발 들어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니, 왜 다들 그 이불을 비춰주시는지, 얼굴을 좀 보여주셨으면. 지금 얼굴이 자다 일어난 상태여가지고. 자다 일어나도 괜찮아요. 네? 아,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웃으실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최우진입니다. 와와와와, 진짜 이름이 의진인가요? 아니, 최우진인데 이거 부계정이어가지고. 아, 부계정이세요? 네. 찐계정으로 오셔야죠. 띵 계정으로 DM 보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나요? 한번 읽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진님, 네? 고등학교 1학년이면 예. 꿈이 뭐예요? 저희 꿈 체육 선생님입니다. 치욕이요? 아니, 체육쌤이요, 체육쌤. 체육이요? 네. 와, 체육 저도 좋아하는데, 체육 선생님의 꿈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나도 더 좋은 노래 내고 파이팅하십시오. 와. 고마워요. 고마운데 제 이불이랑 대화를 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벽이랑. 다음 턴, 아, 벽이랑 대화를 하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시고 예. 저는 일어나셨구나. 네, 이제 또 다음 분 빠른 전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예, 안녕히 계세요. 강제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나가주세요. 예. 잘 나가주셨는데요. 보세요. 아니, 강퇴시키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간만에.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저도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좀 얼굴 좀 비춰주시고요. 이제 만약에 켰는데 얼굴 안 보여준다. 그럼 나도 안 보여주지. 자, 다음 분.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아니고요. 거짓말이고요. 다음 분은 제가 부계정이 아니어 보이는 그런 아이디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눈 띄었는데, 오케이. 요청 보내기. 로니 앤 스티브 같아요, 누나? 로니 앤 스티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머리를 안 감으셨군요. 아, 아, 머리 감았어요. 방금 감고 죄송해요. 왔어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
반가워요. 사진을 잠깐 찍으시는데 자기소개 아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지 진짜 열받네. 아 사진만 찍고 나갔어. 죄송스러운데 자기소개 부탁했는데 아, 나 마음 상했네. 이거 어떡하지? 진짜. 그러면 이번에 다른 분을 제가 초대를 해볼 건데, 아, 진짜. 아니, 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거든요? 아, 진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귀요미 누가 있을지. 아, 이번엔 저 여자분이면 좋겠는데, 왠지 여자분이실 것 같은. 가서! 와우! 안녕하세요. 아니, 밥을 지으시네? 아니, 뭐. 아니, 밥 찢는 소리만 들려주시고 나아가셨네.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 이제 살짝 지치려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분, 마지막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분은 하하 오케이 요청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지금? 제가 지금 친구랑 카페 가요. 아, 카페 가시는구나. 네. 진짜 반갑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디 사세요? 와! 와, 와. 저요? 저 인천 살아요. 네, 아, 인천 오시는구나. 네. 와, 와, 와. 부기가 막 쏟아지네. 네, 막상 라이브 방송 당첨되셨는데 하실 말씀 별로 없죠? 아니요, 있어요. 많아요. 어? 그러면 해주세요. 생각해보니까 딱히 생각이 나지 않네요. 어, 그냥 언니 사랑해요. 아, 저 사랑해요. 마시기. 커피 맛있게 마시기. 네. 아, 또 알아서 나가주셨네요. 와, 8년차 팬이라고요? 제가 활동한 지 8년이 안 됐는데. 딥하고 진한 대화 된다고요? 아,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아, 댓글에 그 어필해주시는 댓글 굉장히 많은데. 아, 이제 제가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아, 진짜. 그러면, 공정하게, 제가 계속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면 한 분 한 분 다 만날 수 없으니까, 공정하게,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